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100년 전쟁을 기록한 당 후르아사르의 초상화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오로는 밀리터리, 100년 전쟁의 전반을 기록한 인물, 당 후르아사르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검색 자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같으면은 이제 모든 분들이 아직까지 생소한 인물이라고 예, 그렇게 보이실 텐데 당 후르아사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방송으로 설명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이당 후르아사르라는 인물이 100년 전쟁의 전반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이제 밀리터리 관련된 주제, 밀리터리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100년 전쟁에 관해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조차도 이 프로아사르라는 인물에 관해서 생소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생소한 내용을 가진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는, 저희 제 채널의 입장에서는 방송을 안 하고는 넘어가기에는 좀 워낙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는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방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하기로 한 이제 100년 전쟁을 기록한 당 프로아사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자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 프로아사르는 프랑스어를 사용한 저지대 국가 출신의 연대기 작가 겸 궁정 역사가이며 몇 편의 연대기와 전기 소설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또 100년 전쟁 전반을 기록한 프로아사르 연대기와 아서왕의 전설을 소재로 한 장시 멜리아도르를 저술하였다고 합니다. 또장 후르아사르의 생애에 대해선 그리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단편적인 기록들에서 그의 생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후대의 기록 가운데 상당수는 진위가 불분명한 일화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일원이었던 에노백국의 발랑시엔 출신으로 당대 유럽의 여러 명사들과 두루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361년에서 1362년 사이 24세가 되던 무렵, 프로아사르는 자신과 동향 출신이었던 에드워드 3세의 왕비 에노의 필리파의 가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필리파가 사망한 1369년까지 왕비의 가신으로 종사하였으며, 그동안 궁정 시인 겸 전기 작가의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현존하는 잉글랜드 궁정의 기록에는 프로아사르가 공식적인 궁정 시인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작업은 아마도 왕비 개인을 위해 선정된 것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프로아사르는 잉글랜드군을 쫓아 프랑스, 플랑드르,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스페인 등 많은 전장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필리파 왕비가 사망한 뒤 프로아사르는 브라반트 공국의 공녀 도안의 후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395년 잉글랜드로 돌아갔으나 그는 이미 기사도가 몰락했다고 느껴 몹시 실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100년 전쟁 초기의 전투들을 기사도의 표상으로서 기록하여 4권의
크루 아싸르 연대기를 집필하였다고 하는데요. 크루 아싸르 연대기는 당 크루 아싸르의 기록을 많은 사파와 채색 그림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책이라고 합니다. 또 1373년 1권이 완성되었고 마지막 4권이 완성된 것은 1400년이라고 하는데요. 또 푸아티에 전투를 비롯한 100년 전쟁 초기의 전투 상황을 소상히 적었고 당시 참전했던 주요 인물들의 발언도 인용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에서 있었던 여러 반란들에 대한 기록도 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크루 아싸르 연대기는 제작된 당대에 이미 유럽의 여러 귀족들로부터 인기를 끌었으며 많은 사본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번 뒷이야기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전에 설명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영국에서 일어났던 반란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가져와 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미지로만 봐서는 모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바로 요 이미지인데, 자, 이렇게 이미지로만 봐서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크루 아싸르가 직접 이제 그림까지 그리면서 기록을 남겼고, 그러니까 당시 중세 영국에서 일어났던 반란이라고 하는데 뭐냐고 하냐면은 기록에서는 이제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잉글랜드죠.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이제 농민 반란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를 했다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는 저런 와트 타일러의 난 뿐만 아니라 뭐 그 밖에 뭐 크루 아싸르라고 하는 인물이 뭐 다른 것들도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묘사한 이쪽 기록물이라고 봐야 됐죠.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또 크루 아싸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연대기 작가 겸 뭐 궁정 역사가 뭐 이렇게도 나오겠지만, 아마 오늘날에 보자면 약간 종군 기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보기도 해요. 뭐 때문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크루 아싸르 자신이 직접 이제 남겼던 기록들이 전부 다, 물론 뭐 크루 아싸르라는 인물이 자기가 직접 무기를 들고서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운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자신이 직접 이제 전쟁터를 전쟁이 일어난 전쟁터를 자신이 직접 가보면서 전쟁 상황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나서 그 당시 상황을 자신이 직접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기록을 남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당시 사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은 자신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거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까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군 기자로서의 역할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100년 전쟁으로 하는 무려 100년 동안이라 이어졌던, 물론 도중에 휴전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기간을 가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려 전쟁이 100년 동안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전쟁을 오늘날 현대에 와서도 알려질 정도가 되려면은 어쨌든 누군가는 직접 나서서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되려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 푸아사르라고 하는 인물이 했던 역할이 뭐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어쩌면 나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푸르아사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백년 전쟁 뿐만 아니라 이 와트 타일러의 난도 그렇고 뭐 그 밖에 남겨놓은 뭐 다른 기록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푸르아사르라고 장 푸르아사르라는 인물이 직접 나서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은 과연 이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전쟁이 과연 온전하게 알려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잘 해서 오늘 이렇게 이번 방송에서 백년 전쟁 전반을 기록에 남긴 장 푸르아사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한번에도 모르는 밀리터리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밀리터리 관련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나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만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